엄마에는 할머니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대. 살아온다고 살아왔고, 엄마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일찍 결혼했으면은 좀 결혼을 늦게 하셨나 봐. 늦게 하시고, 엄마나 아빠나 둘 다는 일을 하셔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아빠는 직장 다니시나 봐요. 근데 엄마는 좀 사람들이 좀 많대. 사람들이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시나 봐.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서 저기 있으면 간직, 뭐 이렇게 나랏밥을 먹는 사주는 분명해요. 네, 꼬맹이들이 많네. 뭐예요? 학원 강사예요. 아, 그러세요? 엄마가 되게 막 성격이 바쁘면서도. 차분할 때는 되게 차분한데, 급할 때는 되게 급하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성격이 나는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좀 이런, 막 이렇게 뭐 여러 방면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벌려놓고 저것도 벌리는데 마무리가 잘안 되는, 그런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뭐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막 하고 싶은 의욕이 되게 많아. 이것도 애들한테 좋겠지, 저것도 애들한테 좋겠지. 막 이런 거를 막 하면서. 근데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게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가 잘안 되는 형국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엄마 마음은 되게 의욕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앞을 나서서 엄마가 대장 노릇을 해야 돼. 학원 강사에서 원장님은 아니시죠. 그냥 거기서 뭐, 과 맡아서 이제 그냥 수학 담당하고, 수학하시게 생겼어요,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대로 벌려놓고 마무리 안 짓는 거는 조금 공감을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나서서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이렇게 한칸 물러서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성격이 엄마가 되게 차분해요. 차분한데, 얼굴 다 봤을 땐 굉장히 차분한데, 그 안에 그게 뭔가가 있어. 뭐랄까? 급한 면이 있어요. 조금 당황할 때는 덤벙대는 것도 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딱 사주를 들여다보니 엄마네는 자식이 없어라 그러셔. 자식이 없어라. 근데 여기에는 태아령도 보이고 엄마가 되게 사주상 엄마 사주상은 아기가 없어야 돼요. 없는 게더 나아요. 그러니까 없어. 근데 이제 모르겠어. 되게 힘들게 뭐 엄마가 유산을 했는지 태아령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가지려고는 노력을 했었나 봐. 뭐 실험관이나 뭐 이런 거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애가 계속 다 그래서 실패. 지금은 포기한 근데 아빠는 되게 실망감이 크고 기대도 많이 했다 그러셔. 그 지금도 실험관, 갖고 싶어 하는데 안 돼요. 아니 본인 나이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 엄마 나이도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 근데 이제 엄마는 그래 없으면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빠는 그게 아니야. 맞아요. 일만의 그 진짜 뭐 100%에서 다 0.01%라도 혹시 가능성이 없을까? 하다못해 대리모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은. 그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그 뭐지요? 그래서 저는 여자로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돈은 내가 될 테니 그 대리모가 합법적인 나라까지 주선을 해서 알려줬어요, 신랑한테. 본인이? 네. 왜냐면 너무 원했으니까. 근데 다 절차 같은 걸다 알아보고 비용이랑 또 남자가 가야 돼요, 그 외국애를. 그리고 또 사실은 난자가 외국 여자 난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자식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다 설명을 듣더니 이제 마지막에 거기까지 갔다가 딱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유전자, 그러니까 본인 자식, 그거 본인하고 엄마의 자식이어야지. 그 외국에 남으면 뭐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라리 것까지. 입양을 하는 게 낫지. 입양은 절대 원치 않고, 이제 자기 남자들의 본능이잖아요. 자기 씨를 뿌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제 딱안 되니까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남편이 먼저 꺼냈고, 제가 저는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그 말을 무시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알아봐주고 충분히 다 뚜껑 열어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딱 포기를 하더라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그치, 아니지. 근데 엄마는 참, 내가 그랬잖아. 되게 굴하면서도 저기 한데, 그것까지 엄마가 찾아서 그 정도까지 할 정도면은 남편이 그 정도로 원했던 건데, 솔직히 막상 나가보면은 엄마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 저는 그냥 사실은 그렇게 알아봐 주면서도 마음이, 믿었던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갈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야 엄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남편이 그래서 포기하게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 또 이제 알았다. 나중에는 다 해주면서 엄마가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라는 믿음. 그건 근데 이제 있었어요. 그런 게좀 통했고, 지금은 아빠가 반은 포기는 했고, 그다음에 그래. 어떻게 사람이 좀 마음을 내려놓고, 만약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제 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니까, 그런 마음도 없잖아. 이제 본인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냥 둘이 잘 사시는 게 나을 잘, 것 같아요. 자식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는 없나요? 없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아빠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완전히 포기를 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도 삼신의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뭐 삼신의 바람이 불어서 위에서 이제 벌전이죠. 벌전이 불어서 엄마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누군가가 유산을 했기 때문에 애를 지웠거나 일부러 엄마는 애를 가지려고 하다가 유산이 된 거고. 이제 실현관 해서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엄마가 임신까지 했는데 애가 죽은 거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아빠나 엄마보다는 아빠의 실망감이 더큰 거야.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최선을 다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다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제 아빠가 이제 삼재가 들어오면서 올해 이제 들어와서 조금 몸수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좀 이런 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몸수가 좀 치고 좋을 거고, 아버지가 이제 조금 뭐랄까 운전하세요. 조상의 바람이 불어서 위에서 이제 삼진 할머니가 조금 안 좋은 거에 좀 바람이 불어서 본인한테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안 가지고 가시는 게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지금 뭐할 수도 없고 나이가 또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잘 풀어서 가시면 되고요. 아버지는 올해 이제 운전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가로가 있어야죠. 좀 뭐랄까 아빠가 이제 무턱대고 막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계속 추가 뭐 이래서 일을 하시나 봐. 가 어떤 거? 추가로 막 일을 조금 더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가로사 좀 있으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거 오래 조심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그 삼재 좀 풀고 가시는 게 맞아. 사고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좀 막고 가시고요. 여기도 이제 엄마가 아이 때문에 좀 그런 가정인데 올해는 괜찮아요. 엄마가 뭐 올해는 괜찮을까 내가 아이가 없어도 잘살수 있을까 뭐 올해 뭐돈 쪽으로 뭐 금전 쪽으로 괜찮을까라고 물어보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풀고 가시면 아빠랑 엄마랑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적이는 없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 엄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내 남편한테 애 하나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는 충분히 알고 엄마가 아닌 척 하는 거고 쿨한 척 하는 거고 속은 그게 아니야. 그렇잖아. 아무리 내가 아이가 싫고 지금 저는 둘만 살아도 괜찮아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아기 잃은 서름 내가 노력했던 그거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겠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마음고생은 많이 했대. 겉으로는 안 냈어도 둘 다. 그러니 마음을 잘 잡으시고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서로 간에 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지 당연히 부부인데 근데 그렇게 뭐나너너 살자 나 살자 이러지는 않아. 그러니 남편도 본인 마음을 잘 다독여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도 남편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 마음을 다독여 주려고 하는 거니까